아유, 이번엔 태풍인가? 뭐야,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? 어젯밤부터 얼마나 비가 오는지. 조금 걱정돼요. 지금 논에도 가볼 수 없고, 그리고 우리 집 쪽까지 옆까지도 물에 잠겨요. 이게 이쪽이 높거든요. 근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. 여기도 잠기잖아요. 정도면 엄청난 거죠. 자연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.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? 하나도 없어요. 생급 단식한지 오늘 7일인가? 10일째인데요. 오늘 10일이니까.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냥 마음 편안하네요. 음식에 대한 욕망이 많이 줄어들었고 생선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근손실이라 그러구나.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. 공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빨리 비가 좀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파동이 한 정오 정도까지 해서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오전 8시? 아침 지금 아직 한 잔도 안 마셨고요.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먹을 것 같고요. 먹는다기보다 마시는 거죠. 비우는 작업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. 쓸 수 있는 뭐 노동은 뭐 그전처럼 뭐 논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풀 뽑는 일은 별로 없고요. 점검하는 정도? 침묵, 염상?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. 해야 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음식도 없고 집 자서 한 잔 마시는 정도 안 좋아요. 아주 옛날에 진짜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 밤새 비가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. 오늘은 여기 당근하고요. 그다음 이제 감자하고요. 그다음 여기 이제 약초 채취해야 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해놨어요? 여기 끊어지죠. 걸리면 그냥 즙 짜버려요.
김 선생님, 녹조만 먹고 배 안 고파요? 예. 배는 전혀 안 고프네. 그래요? 확실히 야채가 수분이 많네요. 다 넣지 뭐. 당근은 다 넣으면 안 되겠는데, 그죠? 조금만 몇 개 더 넣고. 이거를 신선한 야채를 뭐 굽는다든지 볶는다든지 하면은 더 많이 먹어지죠. 예.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안 좋고요. 많이 먹게 되는데 생선을 이렇게 그대로 접을 따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했는 것 같네. 11시 반에 첫 식사입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북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난린데 신선생이 안 보이네. 비가 많이 오네요.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. 걱정스럽네요. 아무래도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만 무사히 잘 넘기면요 내일부터는 나을 것 같네요. 태풍이 그 통영 쪽으로 간다고 하던데. 예. 제주도로 해가지고 우계 저수지도 뭐 물이 있잖아요. 물이 많이 찼네요. 저기 저 뚝이 무너지면 저 밑에 면사무소 쪽은 위험하죠? 아, 위험하죠. 그러니까 계곡이나 이런 데 가지 마라. 알았어?
표정이 왜 그래? 숨을 잃어. 여기 뭐 태우는 것 같은데. 태워? 에? 차가 못 다녀가지고 지금 길이 이래가지고 그 쓰레기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? 예. 쓰레기 내다 놓는 걸. 길이 물바다가 돼버렸지. 맑다, 물도. 선생님, 왜 또 뭐 몸무게 말라고? 예, 몸무게가 좀 빠졌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왔거든요. 생즙? 예. 얼마나 또 생즙의 효과가 예. 몸무게에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예. 갑시다. 55.5, 19.4, 조금 떨어졌죠? 예. 너무 많은데, 시선생님. 예. 45.7. 그럼 좀 떨어졌죠? 예. 생즙이 몸무게를 떨어뜨리는데, 예. 우리가 이걸 또 멈춰야 안 되겠어요? 너무 몸무게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중간에 좀 더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 빠질 때가 있겠죠. 네. 예. 공아 가자. 가자. 빨리 가야 되겠다. 예, 가자. 안녕. 뭐예요, 이거? 콩이. 콩이. 아, 콩이 같이 생겼다. 예, 얼른 신선생 콩이 데리고 가세요. 이번에는 우리 콩이도 같이 왔어요. 공아 일로 와. 가자. 오늘 너 오늘 저기 뭐야 바람 쐬러 신선생님 같이 오자 그런 거야. 얼른 신선생 태우셔요 콩이. 가자. 가자. 이쇼. 예, 스님 그 대나무 이거 뭐에 사용하려고 해요? 이번에 그 장마에 예. 그러니까 옷들이 뭐 정리 옷들이 곰팡이도 쓸고 예. 한 달 넘게 장마를 지고 나니까 예. 옷을 이번에 빨고 다 정리를 했는데 예. 대나무에다가 착착 걸어서 딱 필요한 거 제대로 예. 좀 정리 좀 했으면 싶네요. 예. 그건 다 돼. 하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. 튼튼하고 이 정도 돼야지 굵기가. 예. 이 정도 길이면 되겠죠? 예. 이게 요거 지금 내가 보니까 일자로 돼갖고 괜찮아. 예. 그래서 실어가지고, 차에다가. 예. 비상끈 안 넣어놨나? 차에 없나? 그럼요. 아, 벼가 이렇게 아주 잘 자라네요. 튼실하게요. 그래요? 예. 금방금방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. 한 번씩 올 때마다요. 한 1, 2cm는 자라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이게 지금 이제 물이 좀 잠깐 이제
우리 요번에 태풍 가고 나서 그죠? 예.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. 이렇게. 예. 그러면 풀은 아직 없는데 한 2, 3일만 더 좀 말렸다가 물을 좀 대야 될 것 같은데 다시. 근데 신 선생님. 예. 그 이게 뿌리를 안 내렸다 그러는데 보니까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내렸어요. 네. 아주 단단해 뿌리가. 봐봐. 예. 어림도 없어요 지금. 단단하고요. 네. 이제 한 2, 3일만 더